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LG의 스탠바이미는 비싸서 못 샀고요. 삼성의 43인치 3템바이미, 짭템바이미를 가져왔습니다. 3템바이미 만드는 영상은 이미 많이 보셨을 것 같고, 이 삼성의 43인치 M7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녀석의 장점, 단점, 뭐 아쉬운 부분들,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도 시작하기 앞서 제가 3템바이미를 만들면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. 혹시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아요. 일단 사이즈가 43인치인 만큼 장난이 아닙니다. 그래서 무조건 견고한 스탠드를 구매하셔야 돼요.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리뷰나 뭐 그런 것들은 충분히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최소 많은 분들이 만들어 봤다, 충분히 괜찮다 하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이거 협찬받은 스탠드인데요, 얘도 충분히 좋긴 해요. 근데 뭐 요것보다 좀 안 좋은 거, 막 좀 싼 거 사다가 괜히 이 모니터 깨먹을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견고하고 잘 받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사실 막 그렇게 견고한 느낌은 아니거든요. 진짜 얘가 생각보다 부피도 크고 무거운 만큼 꼭 그런 부분은 주의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뒤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라켓을 사야 됩니다. M7이 사이즈가 크고 무게도 10kg쯤 되는 녀석이라 일반 100 곱하기 100 배사홀이 아니고 200 곱하기 200이라는 좀 생소한 사이즈의 배사홀을 채택을 했거든요. 이게 TV 개념에 좀 가깝다 보니 벽걸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을 채택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별도의 이 마운트를 할 수 있는 브라켓을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,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리고 브라켓을 살 때도 M8 규격에 나사가 동봉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. 이거 철물점에도 잘 없습니다. 잘못하면 저처럼 이 나사만 100개 사는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나사도 정확하게 있는지 그런 거 잘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유선이잖아요. 스탠바이미처럼 무선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전원 케이블에 대한 길이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. 이 8자 전원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. 꼭 기역자로 꺾이는 걸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길이는 한 5m 정도로 충분하게 긴 걸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멀티탭 긴 거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해요, 이 팔자 핀이. 그러니까 꼭 5m, 저는 3m 샀는데 조금 짧더라고요. 그러니까 5m 되는 걸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하면 이렇게 멋진 3템바이미가 나오고요. 저는 이 M7을 화이트로 구매를 했습니다. 블랙보다는 한 2-3만원 정도 더 비싸게 구매를 했는데 돈값을 하는 것 같아요. 훨씬 더 예쁘긴 합니다. 뭐 집에 보통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 많이 하시니까 뭔가 블랙은 좀 칙칙한 느낌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자주 이동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해서 화이트 버전 이렇게 만들면 예쁜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개만족하면서 쓰고 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점, 단점이 확실히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장점, 단점 한번 정리했는 거 말씀 쭉 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 장점은 무엇보다 사이즈와 4K 화질이 주는 만족감이죠. 우리가 영상을 볼 때 화질이 좋다, 몰입감이 높다고 말하는 조건이 해상도와 화면 크기입니다. 특히 시청 거리가 이렇게 가깝게도 할 수 있는, 그러니까 모니터처럼 쓸 수 있는 제품일 경우 해상도가 더더욱 중요하죠. 스탠바이미는 FHD라서 확실히 아쉽거든요. 요즘 4K 컨텐츠도 많고 무조건 4K 43인치 진짜 크고 만족스러워요.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가성비입니다. 삼성의 M7은 출시가만 생각했을 때 분명 조금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. 특히 PC용 모니터로 사용한다면 더더욱 애매하죠. VA 패널을 사용해서 응답 속도도 조금 느리고 색감도 욕을 많이 먹잖아요. 색재현율도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. 거기에 주사율도 60Hz, 모니터로 쓰기에는 여러모로 좀 아쉽긴 해요. 하지만 TV로 쓴다면 충분히 좋은 스펙입니다. 색감도 사실 저희가 뭐 TV를 여러 대 두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. 얘만 보게 되면 그냥 그 컨텐츠는 이 색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보는 정도의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뭐 게임을 즐기실 분들, 이런 분들은 이쪽 컴퓨터로 했다가 뭐 얘를 썼다가 뭐 이러다 보면 색감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,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뭐 쓸만한 정도, 뭐 화면 밝기도 집에서 쓰기에는 충분한 정도 이렇게 느껴졌습니다. 뭐 주사율도 60Hz면 TV로 쓰기에 좋고 HDMI 2.1 굳이 없어도 되고 거기에 가격도 저렴하죠. 삼성인데도 불구하고 뭐 40만원대에도 충분히 구매를 하잖아요. 최저가로 보니까 뭐 40만원 초반 이렇게도 풀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구매할 수 있으면 무조건 가성비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.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장점, 역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죠.
배터리가 없는 제품이라 전원이 늘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만큼 큰 걸 밖에 들고 나갈 일은 없고 집에서는 그래도 충분히 이동할 만합니다. 뭐 저 같은 경우는 거실에는 이제 프로젝터 쓰고 제 방에는 또 LG 42인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안방이나 밥 먹을 때 이렇게 주로 이동을 하는데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에는 뭐 충분히 괜찮아요. 조금 귀찮은 감은 있지만 침대에 누워서 볼 때도 뭐 각도 조절 이런 거 다 되니까 스탠드를 이용한 모니터의 기능 모두 활용할 수 있으니까 다 좋은 것 같습니다. 장점은 여기까지고요. 이제 단점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단점은 앞서 말한 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비슷한데 안정성이 좀 떨어집니다. LG가 스탠바이미를 27인치로 출시한 건 다 이유가 있죠. 뭐 배터리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 스탠드의 안정성 때문에도 그렇게 큰 사이즈를 채택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뭐 LG 같은 대기업이 스탠드가 넘어져서 뭐 파손되면 다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. 뭐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냥 27인치의 FHD로 적당하게 출시를 한 거죠. 근데 저희가 쓰는 스탠드는 그냥 일반 사기업 뭐 모니터 암 전문 기업 이런 데서 많이 만들잖아요. 뭐 만들어 놓은 퀄리티도 막 진짜 대기업처럼 꼼꼼하게 만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. 적당히 어느 정도 버틸만하게 끌고 다닐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43인치에 이 11kg 되는 모니터를 달았을 때는 안정성이 떨어집니다. 특히 이 녀석은 무선이 아니잖아요. 유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케이블에 걸려서 얘가 넘어질 수도 있고 집에 뭐 어린이가 있다면 툭 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. 케이블에 딱 걸려서 넘어졌는데 얘가 만약에 애 쪽으로 넘어진다 그러면 진짜 11kg의 돌덩이가 머리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. 그만큼 안정성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집에 어린이가 있다면 저는 추천을 해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. 뭐 여성분들도 이거 끌고 다니다 보면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. 막 무게중심도 휙휙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되는 분들이 구매하셨으면 합니다. 괜히 넘어져서 깨지면 한 50만원 날아가거든요. 한 대 더 사면 스탠바이미 사는 거랑 비슷하니까 안전한 스탠바이미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구매하시기 바라고요. 이제 두 번째 단점은 스피커입니다. 사실 스탠바이미의 단점으로 많이 꼽히는 게 색감이거든요. 이 색감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건 맞아요.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. TV로 보기에는 뭐 충분히 괜찮거든요. 그러니까 뭐 색감 문제는 뭐 제쳐두고 스피커는 좀 또 다른 문제죠. 이 스탠바이미를 만드는 이유가 이동을 하면서도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게 주 목적인데 스피커를 달게 되면 이동이 더 힘들어집니다. 사실 현실적으로 달 수 없죠. 그런 걸 생각하면 스피커의 퀄리티가 좀 아쉬워요. 물론 제가 생각하는 5년 전 모니터 스피커 이거보다는 훨씬 좋아지긴 했어요. 근데 그럼에도 뭐 사운드를 좀 제대로 즐기고 싶은 그러니까 이렇게 43인치면 충분히 막 컨텐츠 몰입해서 볼 수 있는데 스피커가 좀 방해하는 느낌?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. 점점 사운드가 컨텐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요즘 그런 부분은 확실히 아쉽다고 느껴졌고요.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단점은 제가 또 소문난 똥손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빗샘이 많습니다.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블랙 화면일 때 깜짝 놀랄 정도가 됩니다. 이 정도면 거의 뭐 품질 검수를 안 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. 혹시 뭐 스탠바이미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. 다 그런지 뭐 저만 그렇다면 이거 한번 삼성에 얘기를 해봐야 되나 할 정도로 이쪽 부분 진짜 많이 빛을 새거든요. 뭐 블랙 화면이 전체를 뒤덮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좀 어두운 화면일 때도 티가 나는 정도예요. 그래서 좀 거슬리긴 합니다. 우리가 눈으로 이제 화질 평가할 때 명암비를 많이 평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 빗샘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하자면 VA 패널이다 보니 이제 시야각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. 물론 뭐 스탠바이미 자체가 이제 프라이빗 디스플레이잖아요. 개인용 디스플레이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옆에서 볼 일이 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야각이 IPS 패널이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좀 구리긴 하니까 혹시 뭐 가족이 많다거나 뭐 여러 명이 동시에 시청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죠. 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첨언을 했습니다. 어쨌든 요 장점 단점 종합해서 결론을 내보자고요. 일단 제가 사용해본 이 스탠바이미는 무조건 대만족입니다. 주변에 산다고 하면 강력히 추천하고 싶어요.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화질, 이 정도 사이즈를 즐길 수 있는 제품은 잘 없죠. 거기에 삼성이 만들었기 때문에 AS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. 색감과 사운드가 좀 구리다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요거 때문에 사면 안 돼
이렇게 할 정도의 치명적인 단점은 절대 아니에요. 그냥 아쉬운 정도. 다음 제품에서는 강화됐으면 좋을 것 같다. 가격을 한 5만 원 정도 올리더라도 사운드를 강화해서 나오면 좋을 것 같다. 이 정도거든요. 그러니까 충분히 장점들이 훨씬 더 많은 제품인 만큼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. 하지만 만약에 요 녀석을 이 3템 바이미가 아닌 PC 모니터로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시긴 해야 돼요. 사실 뭐 TV는 그냥 뭐 어찌됐든 보면 끝이지만 PC는 작업을 할 때도 있고 뭐 사진을 볼 때도 있고 진짜 예민하게 봐야 되는 화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거기에 응답 속도도 8ms로 빠르진 않습니다. FPS 게임 하신다 그러면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정도예요. 괜히 뭐 TV랑 모니터랑 같이 쓰려고 뭐 얘를 산다 그러면 저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돼요. 진짜 한번 사서 오래오래 쓰고 싶다, 좋은 거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저는 LG의 OLED, 제가 쓰고 있는 420C2 이런 모델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면 그냥 32인치 선에서 좋은 거 많거든요. 한 60만원 주면 그런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. 그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이 그래도 재밌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럼 다음에 찾아오도록 할게요. 다음에 봐요. 똥밥.